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 어디로 도망가고 싶냐고요? 왜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 왜? 지금은 일단 중국, 일본. 다른 나라 갈 생각에 이제 이게, 하와이? 미국 쪽으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왜이 말을 하냐면, 있어요. 어린 아가씨가 욕심이 엄청 많네. 그 말은 일적이나 내 꿈이 욕심이 되게 많은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가 성공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 이 말을 하자면, 조그만 나라에서 내가 해봐야 뭘 할까? 해외 나가서 내가 돈을 버는 게더 낫고, 해외 나가서 공부를 해서 한국에 와서 내가 오너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벌써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보다 나는 먼저 5년을 미래를 먼저 보고, 10년을 미래를 먼저 보고, 그 꿈을 꾸고선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잘못하다간 그 자신감이 나를 30대 무렵에, 35, 7에 내가 훅갈수 있어요. 그훅갈수 있다는 거는, 내 꿈은 이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내 시기가 이거 생각했던 만큼이 안 돼서 조금 느리잖아. 그러면 언니가 먼저 좌절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생각했다가 갑자기 안될것 같으면 먼저 지레 겁먹어서 포기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나는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해외로. 그 말은, 언니가 무슨 가방 하나 들고선 돌아다니면서 무슨 장사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 무슨 의료나 무역을 뭘 하는 거를 손끝에서 제주를 하는 거를 배우려고 하고 있냐고. 반짝반짝거리는 거, 화려한 거, 미용이나. 아니, 미용 쪽은 그러면 지금 그냥 이제 기업에 취직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무역 기업에 쪽도 무역. 생각해보고 있고. 거기에 나가서 언니 포부와 언니의 꿈을 펼쳐보려면 난 충분히 나가도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나가도. 근데 꿈만 화려하지 결정 내린 게 아무것도 없고, 생각만 하고 있지 행동이 전혀 움직여지지를 않고 있대. 맞나요?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그리고, 확정된 건 없으니. 젊은 아이가 이렇게 재미가 없어. 저요? 언니 마음을 읽어보면 전혀 재미가 없어. 생각만 많지, 꿈만 많지,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말만 많지. 뭘 딱히 마음속에서 재미라는 걸못 느껴. 왜 그러는 거야? 점을 보는데 재미가 너무 없어. 저도 근데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항상 뭐지? 하고 싶은 거나 욕심은 많은데 뭘할때 그렇게 막 즐거운지를 지금 못 찾겠는 느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점을 보고 있는데 막 즐거워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서 즐거워야 되는데, 전혀 이 말은 즐거워요. 말은 즐거워. 내가 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말년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다라고, 엄마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도 생각만 하고 있지, 내 마음속을 짚어놓으면 재미가 전혀 없습니다. 뭔가 걔가 뭔가 잘될 거라는 뭔가 확신이나 그런 게좀 있으면 좀 즐거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뭔가 다 미정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막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주춤한 것도 사실이었는데, 2년 전에 이미 나가려고 졸업을 하자마자 2년 전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나가지를 못하면서 주저앉다 보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도 하고 있는 거야? 오,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갔으면 차라리 지금 해외에서 움직이고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 꿈이 조금은 주저앉은 격이라고 지금 말을 해요. 근데 확실히 나갈 거야? 네. 확실히 나갈 거예요? 네, 확실히. 왜 50대 50이라고 자꾸 내 마음속에서 그러는데 쟤 잘못하다간 안 나가려고 폼 잡고 있다 자꾸 그러는데 뭔 말이야 그게? 아닌데. 아니야? 확실히 나갈 거예요. 네, 확실히. 그러면 나가세요. 네. 충분히 나가서 하셔도 되고 올 가을 무렵에 나가려고 맘먹고 있는 거야? 네, 그 전에는 이제 나가고 싶어요. 가을은 넘기고 싶지 않아요. 가을은 넘기고 싶지 않은 거야? 네네. 충분히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니는 한국에서 전혀 재미를 못 느껴요. 아, 그래요? 응. 그래서 갔다가 이제 돌아오긴 할 건데. 길어야 3년이야. 길어야 3년이라고. 네네. 3년 동안 거기에서 충분히 배울 거 배우고 거기에서 꿈을 조금 펼쳐서 한국에 와서 그때는 언니가 내 일을 뭘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네, 돌아오면 아마 내 일을 한대요. 뭐 여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의료나 그런 쪽에 내가 뭐를 사람 상대를 할 일을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런 고려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잘... 29이 언니 한국에 오겠네. 아, 그래요? 5, 6, 7, 8, 30 늦어야 30이네. 그 무렵에 한국에 와서 언니가 남들에 비해서 빨리 사회에 나갈 걸로 보이고 일은 잘 풀릴까요? 언니 성격으로는 충분히 해요. 언니는 솔직히 가르고 얘기하면 무너지면 또 다시 일어나. 그리고 전혀 그런 거에 우울함감을 못 느껴 언니는. 성격이 정말 좋아. 감사합니다. 성격이 좋아. 그리고 내가 이걸 해서 얼마를 까먹었어. 얼마를 해야 되게 까먹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잖아. 무너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돈 벌면 되지. 그런 타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언니는 성격이 정말 남들에 비해서 우울함도 그런 걸 많이 안 타고 정말 긍정적으로 활발해요, 성격이. 그런 아이는 지금 아니어도 다시 일어나요.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실패했다고 주저앉고 다시 도전을 안 하는 타입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니는 도전을 몇 번 해보고 그거를 터득을 해서 일어난다고 충분히. 그러니까 가서 해외 나가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내가 이것도 좀 해봐야 되겠다. 무역에 대한 것도 좀 알아보고 충분히. 그러고서 한국에 와서 돈 벌어도 충분해요.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이젠 일적으로는 잘 들은 것 같고. 남자? 네. 남자는 작년에는 분명히 언니가 실패를 봤어야 되고 눈물바람을 쏟았어야 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야 되고 개새끼 뭔새끼 이 새끼 저 새끼 찾았어야 되고 작년에.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별수가 들어와서 내가 네 아니면은 다른 남자가 없겠느냐라는 그런 시기가 왔을 것이고 근데 내년 올해는 조금 알아가는 단계이고 내년에는 다시 남자가 들어와요. 언니 얼굴 마스크 벗어봐. 충분해. 들어와. 무슨 이쁘고 뭐 안 이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언니 사주에는 남자가 분명히 따를 것이고 이 남자가 아니어도 저 남자가 또 있을 것이고 그렇게 충분히 있는 사주야. 그리고 왜 차라리 갈록을 먹고 살지? 언니가 갈록을 안 먹고 만약에 그런 공무원이나 그런 데 일을 안 한다면 해외에서 언니는 나가서 살아야 돼.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찾는다면 언니는 항상 답답함이고 그 기나긴 시간에 끈기가 없어지는 아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국에 있지 말고 해외에서 꿈을 펼치고 살아요.
근데 남자가 안 끊기고 뭐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실수 언니는 없는 것 같아요. 해외 남자로 보여. 그래요? 한국 사람보다.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많이 만나봐. 지금 그리고 남자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충분히 얼마든지 네. 만날 수 있는 그 나이잖아. 그렇지? 네. 네, 그건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3년 동안, 네. 5년 동안은 네. 내 신랑의 네. 그런 사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스쳐 지나가는 인연. 부부지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들어오고 언니는 네. 결혼을 늦게 하셔야 돼요. 언니 사주에는 일찍 결혼하면 1부 종사, 2부 종사를 못하는 사주가 되고 나중에는 정말 센 언니가 되지 않으려면 네. 늦게 결혼을 하세요. 달고 달지 않는 여자가 되려면 늦게 결혼을 하시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네. 늦게면은 서른 초반 넘어선 거죠? 37? 아, 그렇게 늦게요? 35에서 7. 언니는 그건 명심하셔야 돼. 일찍 결혼하면 네. 내가 분명히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주라는 소리 들려요. 언니가 그렇게 성격이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알았지? 언니도 네. 욱하는 성격 있고 네.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은 핵하버리고서 소리 지르는 성격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언니한테는 남자가 언니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 애기같이 다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언니는 사랑받고 살지. 그러지 않으면 언니 맨날 싸워. 몬새끼 몬새끼 찾아, 알았지? 저한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 네네.